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자, 요번 주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31도. 금, 토, 일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이 31도, 내일 토요일이 35도, 썬데이가 34도. 23, 23, 26. 아침 온도가 26도예요. 저기 일요일 날은 아침에도 아침부터 덥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는데 일요일날 비가 온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점점점 높아진다니까 당연히 오늘 낚시 가신 분들도 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우니까 오늘도 잘 됐을 겁니다. 근데 내일이랑 내일 모레 그리고가 더잘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저도 어제 이제 스피어피싱을 갔다 왔어요. 목요일 날 갔다 왔는데 블루보틀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루보틀. 블루보틀이라고 그게 좀 위험하니까, 그, 물질 하시는 분들은, 그, 스피어피싱 하실 때는 블루보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시고,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해파리거든요? 이게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개 나와서 그렇지 이게 생긴 게 조금 뭐 이렇게 생겼죠. 블루보틀. 물 위에 떠서 이게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이 파란 거에 쏘이면 상당히 아파요. 그 벌침 맞은 것 마냥 아픈데 벌침은 딱한방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촉수를 길게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 위고 물 속은 이렇게 쭉 촉수가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란 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시같이 그 벌침이 한 5mm에 하나씩 탁탁탁탁탁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때로는 되게 길게 늘어질 때도 있고 짧으면 이제 촘촘히 늘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게 주로 이제 이마라든지 아니면 뭐 입술 그리고 손목, 발목 이런 데잘 걸립니다. 그런 데가 이제 보이는 데가 있으면 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생각이 되면 마스크를 쓰시고 그 후드 부분을 더 당겨서 마스크 그러니까 살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장갑 같은 것도 이왕이면 목이 좀긴 거. 그리고 양말 같은 것도 목이 긴 양말을 쓰고 들어가시는 게 쏘이는 거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 쏘이시면 좀 짠하니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그러니까 저거는 또 어디에 많이 있냐 이렇게 말씀 그 이렇게 물어보시면 바람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볼까요 한번. 오늘 같은 경우도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죠. 위에서 아래로 불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는다는 거야. 이런 데 많이 있는다는 거지. 근처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갯바위에서 마루보라 그때 보니까 어부부가 들어가서 여기서 문어 많이 잡았는데 여기 이 새끼 가서 맨날 레드몽 잡는데 여기 가야지. 오늘 가면 이제 블루보틀에 쏘이는 거예요. 여기는 100%. 저희가 목요일 날 여길 갔었거든요. 룰라인 갔는데도 뭐네명 들어갔는데 네명다 쏘였나 뭐 그럴 겁니다. 저는 머리에도 쏘이고 입술에도 쏘이고 막 이랬고 이해 가시죠? 바람 방향.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갇힌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떠밀려서 더 많이 들어오겠죠. 블루보틀 같은 게. 떠밀려서 들어오고 바람 방향과 파도 방향이 같아 버리면 막 거진 100%죠. 그리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점이면 지금 시점, 오늘, 내일, 내일 모레는 거진 피끌 겁니다. 블루보틀이. 아마 냄새도 심할 거예요. 그 해변 비치 같은 데 떠밀려 온 블루보틀이 있으면 저게 악취를 풍깁니다, 또. 자, 이제는 블루보틀 얘기는 끝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은 끝났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바람이 북쪽에서 시작한 게 남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죠? 바람의 영향을 오전에는 조금 받겠어요. 새벽에는. 새벽 6시부터 이제 출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설명드리자면 영향을 좀 받을 거고, 아, 물대를 처음에 좀 보기 쉽게 물대부터 설명드릴까? 물대.
조수간만의 차가 크진 않습니다. 내일 새벽 물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아침 물 때는 별로 안 좋으니까 출조를 하실 때는 한 10시 반에서 10시 반쯤 도착하셔서 뭐 5시까지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레도 한 12시쯤 도착하셔서 뭐 5시 반까지 하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5시 반이나 뭐좀 늦게까지 하실 분은 늦게까지 하시고. 토요일을 물 때는 됐죠? 그러면 바람은 한 2시 만조 타이밍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만조가 이제 2시쯤 되잖아요. 2시라고 가정하고 일요일은 3시라고 가정했을 때 만조 타이밍 때 2시 때 부는 바람이 31. 바람이 30 정도가 되면 정면에서 캐스팅하거나 측면에서 할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30 정도만 되면. 그러면 30 정도 되면 파도도 좀 밀어줘요. 근데 파도와 바람 방향이 이렇게 같아버리면 여기 정면에서 하면 아주 작살난다는 거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피하시고 방향이 약간 7시 방향이에요. 6시 방향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데서 하기도 애매합니다. 요런 데서 하기도. 바람이 이쪽은 이제 좀 높은 절벽이 있는데 살짝 돌아서 불어요. 돌아서. 여기서는 괜찮을 건데 여기가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직 포인트 이쪽에서는 제가 괜찮다는 포인트 이쪽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안쪽은 괜찮은데 여긴 별로 없습니다. 자, 롱베이죠. 롱베이 제가 좋아하는 쪽, 이쪽 라인, 그 옐로우락 가기 전쪽 라인, 이쪽 라인이 내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 라인에서도 봐도 물론 내일 이제 2시가 만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내일 오실 것 같거든요. 아, 제 팀이 온다는 게 아니고 저희 팀 말고 어부 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뭐 스피어피싱을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 올수 있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갈 만한 데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파도가 1.7이기 때문에 먼바다로 나가긴 뭐하고 이제 갇힌 데에서 이제 조질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롱베이 100%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파도가 꺾인다고 해도 분명히 깔짝깔짝 되고 여기 한두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즘에 좀 실력이 좀 늘었다고 치면 뭐한 두세 팀 정도는 더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낚시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외적인 변수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제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낚시를 하셔도 되는데 스피어피싱 하는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라. 일단은 뭐, 아, 나는 그런 고려하지 않고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밖에, 외만이라고 하죠? 남바다. 이 밖에 바다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안에 갇힌 이런 데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가 훨씬 더 깨끗해요. 하버보다는, 하버 안쪽보다는. 그러니까 이쪽 좋은 포인트가 될 거고. 또쭉 내려오다 보면은 살짝 이제 애매한데 여기는 이제 한두 팀 정도가 하기는 딱 괜찮을 거 같아요. 두 명에서 세명 정도. 줄리안이라는 곳인데 버컨 포인트인가요? 여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줄리안 오시는 길 찾아보면 돼요. 여기다 파킹 되고 여기 골프장을 가로지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내려오면은 이제 넓은 바위가 있는데 캐스팅 비거리가 한 30m 정도 나온다면 요로 치시면 돼요. 요로. 요 앞으로. 근데 바람 방향이 보니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로 쳐서 일로 흐르는 물 해갖고 일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여기서 잡는 방법 나온 거 있어요. 줄리안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롱베이가 상황은 더 좋고 하지만 여기는 변수가 뭐다?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이 올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쭉 별로 없다가 쪼롱 헬기장에서 내려서 밧줄을 혹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쪽에 오셔갖고 밧줄을 내리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 앞을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밧줄을 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여기 앞에서 치는 것도 괜찮아요. 내일 파도가 세긴 하지만 파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진 않아요. 세다고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앞을 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 앞을 괜찮고 여기 요 지역 괜찮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토요일 날. 일요일은 좀 달라요. 지금 토요일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람하고 파도 방향 때문에. 그리고 또쭉 오셔갖고 이쪽 뒤편 여기가 이제 썩은 배 있는데, 이쇠 있는데, 썩은 배 배가 난파선이 있는데 여기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쪽이 딱 뒷바람이기 때문에 파도 타고 바람 타고 이쪽에서 꺾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근데 여기도 내일 이 리틀 베이라는데도 분명히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차라리 롱베이보다는 여기가 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좀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나마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놀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기 괜찮고. 그리고 또 이쪽 지역도 제가 괜찮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도 풀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물속에 들어가 보면 블랙들이 놀기에는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은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만약에 토요일에 큰 변수가 없으면 저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또그 같이 가시는 분들 좀 물어봤을 때또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바로 칼텍스 포인트. 여기다 주차를 하고 넓은 바 위가 포인트가 될 건데 여기는 분명히 사람들이 존나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잡는 건데 여기는 지금 내일은 아마 여기가 완전히 저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여기서 하는 유튜버들이 몇명 설명을 드렸더만 여기가 이제 거진 엄청 바쁠 건데 여기도 잘 나오고 요 밑에도 살짝 요 밑에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고 파도가 지금 파도가 1.7이기 때문에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큰 파도 치게 되면. 그리고 내려가서도 요 포터 포인트라는 데 가시면 블랙이랑 드라마입니다. 여기 앞에. 엄한데 요 앞에다 던지지 마시고 요 앞에는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는 또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풍선 달고 거긴 가지 마시고 요 앞에. 근데 내일은 이제 만조가 2시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 오시려면 아침 일찍 가서 건너 오신 다음에 2, 3시쯤 낚시 끝나신 다음에 여기로 가시는 거 아시죠?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괜찮은 데가 여기예요. 고랑 쪽인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여기만 이제 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도 뭐좀 무거운 짓 써갖고 딱 잡으실 분들은 여기도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또 드라마만 난 전문적으로 잡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요 앞에서 여기가 이제 캐스팅 비거리가 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여기도 괜찮은 포인트고 드라마 좀 있는 지역이고 쭉 돌아가다 보면은 여기 앞에도 괜찮고 여기도 드라마랑 블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일 글쎄요 파도가 세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가 이제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내일. 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상황이 좀 바뀌어요. 파도 방향하고 바람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파도가 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 5시쯤에 바람 방향이 5시라고 해야 되나 뭐 5시까지만 해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던 게 6시가 되면서 이제 다시 바뀝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요.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서 파도 방향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파도가 점점 죽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웰을 봐도 스웰도 점점 낮아질 겁니다. 아마 안 봐도 뻔하죠 뭐 이건. 스웰은 뭐 계속 유지를 8초를 유지하지만 파도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 우리가 이게 이제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앞전에도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요 검은 선이 뭐냐? 요 검은 선은 뭐고 요거는 뭐냐? 요 화살표는 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이거는 방향입니다. 지도가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 보시면 참 편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쪽 7시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빅그린이라는 데에서는 파도가 거진 정면으로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정면으로.
화살표 방향 보세요. 토요일 날. 근데 속도는 어떠냐? 한 80km라고 할게요. 80km. 1.8이 80km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8, 80km.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1.8이 높은 건가 안 높은 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제 기준입니다. 전 1.5를 기준으로 둬서 1.5 이상이면 파도가 높다. 1.5 이하면은 파도가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m 이하면 완전히 플랫이에요. 1m는 플랫. 오케이? 근데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8세컨, 뭐 SEC라고 써 있는 건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1.8, 1.7, 1.8 이거는 자동차로 따지자면은 CC라고 생각하시면 돼. CC. CC. 위에는 속력. 그러니까 이런 날은 예를 들어서 지금 1.1이고 5초 다 하면은 1.1에 대해 그러니까 티코가 한 50km로 때려 박는다. 예를 들은 거예요. 티코가 50km로 때려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로 요 앞을 봅시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날이지만 0.9인데 13세컨이야. 내내 같은 뭐 1.1이라고 뭐0.9 차이는 0.2 정도 있지만 비슷한데 이거는 13km, 130km로 때려 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소린가? 파도 크기가 다르지만 이거는 자동차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요건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파도의 크기. 우리가 덤프트럭이 10km로 박느냐, 티코가 10km로 박느냐에서 다르잖아요. 물의 양,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위에는 속도, 때려 박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엄청 많죠. 3.3. 이 엄청난 덤프트럭이 90km로 와서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네가 말한 대로 이날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갔는데 야 내가 볼땐 그렇게 안 치는데 방향이 다르잖아.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돼. 이렇게 방향을 보려면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돼.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지도를 봤을 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 이런 식에서 밑에서 친단 말이에요. 파도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다가 보면 어디에 걸려? 마르브라를 봤을 때는 마르브라 이쪽 빅그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다가 보니까 파도가 여기에 걸리는 거야. 여기에 걸려서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살짝 가면서 여기도 살짝 안 걸리겠지. 근데 파도가 진짜 정말 이런 뭐 데이터상 그 컴퓨터 마냥 직선을 그리냐? 이건 아니에요.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살짝 이쪽으로 칠 때도 있고 살짝 이렇게 칠 때도 있고 살짝 요런 식으로 칠 때도 있고 살짝 여기 10시 방향 쪽으로 칠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은 위쪽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꺾여 들어오는 거지. 꺾여 들어오는 데는 어때요? 파도가 좀 약한 겁니다. 스페어 피싱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할땐 특히 스페어 피싱을 갈 때는 내가 입수 철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파도의 그 꺾이냐 안 꺾이냐를 상당히 이게 중요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파도가 꺾여 오는 곳이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요런 데는.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꺾여 들어오니까 그나마 할 만한데, 야, 여기 뭐 전복이 많다더라. 요런 데 가면 어떻게 돼서? 정면이니까. 뒤지는 거지. 뭔 소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피어피싱을 하시는 분은 특히 요런 거를 잘볼줄 아셔야 돼. 자, 이게 3000포로 빠졌네 또. 이 말을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다시 썬데이입니다. 자, 이렇게 받고 지금 1.9에서 1.7, 1.5까지 떨어지고 1.4, 5시간 1.4까지 쭉 떨어진다. 왜? 바람의 방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덤프트럭 같은 파도가 오더니 점점 1.5까지는 뭐 세단 정도라고 할게요. 쏘나타 정도급으로 작아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썬데이. 그래서 썬데이에는 바람이 위로 부니까 위쪽으로 불 때는 어디가 좋은 포인트일까요? 지금 아까도 말했던데. 이 빅그린 쪽 괜찮을 것 같고요.
파도는 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풀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은근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낚시하기 편하고 파도 적당히 파도가 있어서 풀이 떨어뜨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벌리도 잘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롱베이에서도 좌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썬데이 같은 경우는 아 이쪽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만약에 제가 일요일날 간다고 하면은 이쪽 덩키입니다. 덩키 참내 덩키는 참 좋아하는 데인데 최근 들어 덩키가 이제 재미를 못 봤는데 이제 풀들이 여기는 아주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그 온도 상황에서는. 그래서 덩키도 일요일날 괜찮을 것 같아요. 덩키 덩키 괜찮을 것 같고. 덩키 그러니까 바람이 거진 12시 방향 또는 뭐 1시 방향 12시 방향 이러니까 덩키 이쪽 끝부분에서도 그 앞으로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덩키도 전에는 진짜 뭐랄까요 그냥 막 무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6호 바늘 이상 쓰면 잘안 물어요. 그러니까 덩키에 가실 때는 6호 바늘 이하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틀베이, 리틀베이도 괜찮네요. 예, 리틀베이에서도 이 높은 자리에서 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덩키는 이제 이날도 약간 파도가 이제 점점 좀 줄긴 하지만 파도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덩키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가 막혀있지가 않고 밀리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는데 만약에 뒤가 이제 뚫려 있거나 예를 들어서 리틀베이도 이 높은 자리가 있고 욕심이 여기에 이제 폴대가 몇개 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욕심이 나니까 야 여기 끝에 왠지 잘될것 같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잘 돼요. 이쪽 끝에도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쪽 끝에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 쪼르륵 내려와서 요런 데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는 큰 파도가 와서 그냥 쓸어갑니다. 쓸어가면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땡글땡글 가서 그냥 천당 가시는 거야. 응? 뭔 소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가 조금 있는 날은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 가시려면 한 1.2, 1.1 이하일 때, 그리고 초간격도 한 7초 이하일 때 가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여기도 괜찮고, 오, 또 어디가 괜찮을까? 바람 방향을 봤을 때는 또 이쪽 그 덩키 쪼롱에서 이 헬기장 포인트에서 내려와서도 포인트가 여기도 형성이 되는데 이쪽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어디가 괜찮냐? 그리고 쭉 오다 보면 여기 그 쪼롱 끝부분에서도 여기가 이제 말려 들어오고 요 바위일 겁니다. 요 바위 위에서 요 앞으로 쳐도 바람 때문에 살짝 이 바위가 애매하긴 하겠지만 바람이 점점점 이제 죽고 피크 타임이 이제 3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좋아하니까 이쪽 그 고래 보는 데 있잖아요. 고래 보는 데는 조금 애매합니다. 고래 보는 데는 파도가 지금 파도랑 바람 방향이 애매해서 고래 보는 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좀 다르고 아 여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만약 왓슨스베이 쪽에 계신다고 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 왓슨스베이 등대 끝쪽 이 부분일 겁니다. 아마 요 바위 위에서 아마 쳐서 요기를 노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에서 잘 나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안 해보고 이쪽 끝이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돌아가서 또 풀밭이 잘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해봤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 레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사진이 잘못 올라왔네요. 여기가 이쪽 위치가 아니죠? 사진이 잘못, 여기는 여기 위치죠, 여기. 레이디 베이 위치. 근데 사진을 누가 여기다 잘못 올렸구만. 이 사진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저기 모래밭이 없어요. 여긴 다 돌밭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다될것 같아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아시겠죠? 이상.